펀투스 산맥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이곳에는 그 고립된 세월만큼이나 오래된 언어가 있습니다. 마을 이름의 뜻이 새의 마을이라는데요. 그 새의 언어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쿠스코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말하봐.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선생님의 안내로 교실에 들어섰는데요. önce merhaba çocuklar. Günaydın dedim. Onlar da bana merhaba öğretmenim dedi. 놀랍게도 새의 언어는 휘파람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진짜. 안녕. 하. 새. 요. 안녕하세요. 코리나는 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휘파람 언어. 안녕하세요를 부탁해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이건 놀란 일이에요. 오, 똑같아요. 감동적이에요. 애들이 너무너무 빨리 익히는 거 보니까 이게 원래 애들이 이제 언어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모두 다 알아듣네. 선생님 알겠어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저도 이제 좀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음으로 하는 거라서 좀 어떻게 해도 좀 발음하고 비슷한 단어이면은 제가 아는 단어이면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도 신기해서 제이다에게 휘파람 언어를 배워볼 참인데요. 소리 자체가 안 납니다. 혀와 이 그리고 손가락을 사용해 각각의 음들을 구사해내는데요. 역시 새로운 언어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미안해. 생각처럼 혀가 굳어서 혀가 말려야 되는데 혀가 굳어서 안 돼요. 안 돼. 한 며칠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휘파람 언어의 탄생지 쿠스코의 마을에 휘파람 고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메라바. 엠누날드. 아, 손도 안 쓰시고 그냥. 데데드니 슈안다. 데데드 헤데드샨. 지금 나선 호스칼딩이죠. 하. 이야. 지금 데데든? 브리엔 네라장 갈딩이죠. 코렐리. 벤 코렐리스. 코렐리. 비 tarihlerden beri, gelip geçen atalarımızdan beri, 100 yıl öncelerinden beri, bizim atalarımızdan beri bu gelenek şeyler, biz buradan şu görmüş olduğunuz mahalleler, şuralarla, şu karşılarla aynı bu kuş diliyle konuşup anlaşmalıydık böyle telefonlar gelmeden. Sevgili bunlar. Ne diyorsun abla şu anda? Gülesel. Gülesel İran'ın YouTube. 누가 대답할까? 대답하겠다고. 오, 들린다.
아, 들린다. 대답이 들린다. 하도 음이 높아서 저 멀리까지 가는구나. 정말 옆에서 들으면 기고 기청이 짜릅짜릅. konuşabilirim. Konuşuyoruz biz yani birbirimizle anlaşıyoruz. Yani çay keselim, fındık kıralım. Aha biz lahana, misir taylası yapıyoruz. Bugün yarın imeci yap, imecidir biz hani birbirimize. Sen bana gel, bana sen bana gel, ben sana derim. Çağırır anlaşırız.산을 오르면서도 계속 대화하는 무아제씨. 힘센 일꾼을 데려가고 있다. 네 dediler şimdi? 네 dedim. Ben de geleyim dedim. İmeci getireyim sağ dedim. 진짜 바로 옆에도 휴대폰을 쓰잖아요. 바로 옆집에서도 휴대폰 쓰고 여기다 옆에 있어도 뭐 휴대폰 보고 하는데 여기서 먼 곳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물론 여기는 뭐 휴대폰이 통하지도 않겠지만 어 들린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일꾼이 왔습니다. 휘파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옆집 할머니. 나무를 모으고 있다더니 정말 뗄감이 한짐입니다. 얼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 시간에 비우고 드는 거. 이 깊은 산 중에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 휘파람 언어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네요. 아이고 어머니들이 진짜 대단하네. 딱 일꾼이 좀 보시라긴 합니다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하산을 했습니다. 500년 동안 톤투스라는 삶의 학교에서 대를 이어 가르치고 배운 휘파람 언어. 그 세상 하나뿐인 언어를 잠시나마 경험해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한동안 옆집 귤레세르 할머니 집에 뗄감 걱정은 없겠네요. 마당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일을 도와준 저를 위해 직접 만든 빵이며 버터를 내어주셨는데요. 땀 흘린 뒤라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휘파람 인사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된 풍경 위로 오늘의 시간이 쌓여 내일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이곳. 터키는 세상의 모든 시간으로 가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